홍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즐거운 실전 프랑스어 시원스쿨 리차드입니다. 매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로만 인사드렸었죠? 이렇게 시원스쿨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스, TJ.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생긴 것부터 ESTJ처럼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도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J답게 성격도 굉장히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입니다.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꼼꼼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써먹어. 이 프랑스어를 오래 공부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봐도 실제 프랑스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알려주는 책들도 많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진짜 실제 프랑스인들이 밥 먹듯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 부딪혀. 언어라는 것은 사실 의사소통의 도구죠.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준비한다면 문법을 알고 이글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의사소통을 할 때는 문법이 조금 달라도 틀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을 봐도 신조어 같은 것들 그런 거 보면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 문법적으로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왜 별다줄이라 그래서 별걸 다 줄이기도 하고요. 프랑스에서도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구어적 표현을 보면은 문법에서 어긋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너무 치중돼서 문법에 매몰되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홈스테이 할 때 매일 저녁에 프랑스 예능을 보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부딪혀 보시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이나 영화 이런 매체에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소 전문가.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 전문가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이 불어 실력을 늘리려고 언어 교환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자기소개만 달달달달 외워서 자기소개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대화에 들어가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막고자 강의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강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 네,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가이드 생활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지내면서 이 텍스트에 있는 표현과 구어적인 표현이 다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쉽진 않겠지만 장소별 혹은 패턴별로 표현들을 정리해서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와 함께라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상대가 하는 말 들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즐거운 프랑스어 세계로 이끌겠습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아비앙또!